우리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도 수업 있어요. 연절 전이라고 뭐 안 오고, 연절 끝났다고 안 오고 이러면 많이 빠져요. 꼭 오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안 오면 손해니까 오셔가지고 수업하시고, 오늘 이제 좀 특별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분을 또 모셨어요. 저희들하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요거에 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실 분이고요. 전 요거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해보고, 제가 간혹씩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걸 쫙 펴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통풍. 통풍인데요. 이거는 안 아파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사실도 안 아파봤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아파봤어요. 아, 그래요? 언제? 한 15년 됐나요? 갑자기 정렬하는데, 세미나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야. 이 다리가 여기 아파가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아지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데,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암 환자하고 통풍 환자하고 누가 더 아프나 이걸 했는데, 사실은 서로 간에 자기 것을 안 견디보면 모른다는 그런 거죠. 통풍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아픈가 또 원인이 뭔가 이런 거를 오늘 살짝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이렇게 중간에 있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블룩블룩 올라오잖아요. 저렇게 블룩블룩 올라오는 거는 우리 면역계가 이제 그 염증이 생긴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대사 산물로 물질이 튀어나온 거예요. 활동에 의해서. 저거는 이제 싸웠던 흔적이겠죠. 그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염증이 생긴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에 염증이 생겼고, 요게 이제 요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산 이래갖고 찾아보면은요, 요산이 이렇게 바늘처럼 생겼어요. 바늘처럼 생겨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런 뼈 있는데, 여기에 관절 있는데 있죠? 여기에 요렇게, 이걸 쑤셔요. 이렇게 콕콕 찌르거든요. 여기에 그럼 찌르면은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럼 우리 면역계에서 와가지고 여기 이제 사왔던 흔적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염증 증거로 여기에 부식이 되면서 이렇게 블룩블룩 올라와갖고 저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저게 어디냐면 온도가 제일 낮은 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 중에서 온도가 제일 낮은 데가 발가락이고, 저쪽에가 쌓이기가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마디가 되게 많은데, 여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요, 잠복기도 있어요. 딱 숨어 있다가 시작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요 뼈 있는데, 이건 좀 더 이렇게 그림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통풍 환자가 지금 2018년이죠. 그죠? 2018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병원도 늘어나고 뭐 환자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색깔이 짙은 거는 남자고요. 주홍색으로 된 거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10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남자들이 여자보다 많이 하는 게 뭘까? 술, 담배도. 그러니까 술, 담배 말고 먹는 음식에서 많이 온다는 게, 오늘 그걸 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요. 자, 통풍은 풍요의 병, 또 임금님의 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먹어서 생긴 부작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잘 먹나? 아마 이제 고기라든지 이런 걸 잘 먹어서 생긴 이런 건데요. 관절염의 일종이죠. 그리고 극심한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풍에다가 예, 통증 통자 있죠. 예, 그걸 붙여가지고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그런 거죠. 자, 통풍은 요산대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고 관절염의 일종이고 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관절의 윤활액 속에 요산결증이 있을 때 발생하며 특히 엄지발가락이 많이 생긴다. 근데 손발의 관절 부위에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발이니까 발이 더 심하고 또 손이 되고 이렇게 손은 발보다 뒤에 오는 그런 거죠. 요산염이, 그러니까 요산증이 뭐냐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의미 없이 막 손발이 붓고 하는 것도 일종의 요산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가 생길 때 잘 조심해야 되고 이 요산이 혈액이나 체액 관절 내에 이제 그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쉽게 안 돼요. 왜? 음식에 의해서. 우리 음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의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동글동글하면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딱 요산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비춰보면은요, 바늘같이 딱 생겨서. 그게 있죠. 여기 걸리는 거예요, 저기에. 그러니까 마디 같은데 이런데 못 지나가죠. 흘러지나 물처럼이 돼 있으면 물처럼 흘러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 물처럼 돼 있지 않고 바늘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이런 겁니다. 자, 요산은 퓨린이라는, 이 퓨린이 뭐냐, 그냥 인체 대사 산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살다 보면은 나오는 하나의 노폐물이죠. 자, 이게 우리 물,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혈액세균이 생기는 일종의 노폐물이고 이게 소변으로 충분히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쌓이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기저부의 관절에 바늘 모양으로 결증이 생기는데 다른 관절들에도 생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변 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푹 자고 그 화장실 아침에 되면은요 안 마려도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변을 참게 되면은 위험해요. 또 뭐냐 하면은 싱겁게 먹게 되면은 또 위험해요. 그래서 소금 먹지 마라. 이거에 소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통증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올라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화끈거리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바람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칼로 찌르는 통증이 통풍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신장질환과 통풍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엄지발가락에 통풍이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는 요산이 더 쉽게 축적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거죠. 신장질환이, 그러니까 통풍하고 신장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고 또 한 개는 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항상 우리 몸의 대사에는요, 이제 대사에 관계되는 게 폐하고 신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고 통풍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10배 정도 많은데 아까 보셨죠? 남성은 콩팥에서 요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소하는 데 반해요. 여성은 폐경 이전에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는 요산도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항상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는 음식이 있죠. 만들어진 음식. 그게 어떤 겁니까? 콩류. 대두에 많이 있어요. 대두에 이소폴라본이 우리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그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어 드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중에 생콩을 먹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동안 몇 년간 다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건 또 잠복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간격이 또 짧아질 수도 있고요.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관절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게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저가 이제 3년 전에 저한테서 공부한 사람의 남편이 이 통풍이 있다 그래요. 그 통풍이 생기면 부어오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그때 3년 전에 왔을 때 식초를 권했거든요. 권했는데 싱거는 질색을 한대요. 아직도 잘 안 먹고 있는데 이제 통증이 생기면 그걸 먹는데요. 그럼 먹으면 좀 덜하고 또 덜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그래 되면 또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음식과 술이 통풍에 미치는 영향이라 최형규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통풍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게 퓨린이라는 성분이 혈중요산 수치를 높여 생긴다는 것인데 이게서 이제 퓨린이 많은 야채를 통풍 환자에게 금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재조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게 있더라 이런 거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데 좋은 음식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유단백질 오히려 통풍을 예방한다. 그래서 통풍 예방에는 요구르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좋고 제가 이제 이건 통풍, 이거는 뭐냐면 혈액순환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고 콩류와 버섯류, 폴리플라워, 시금치 등 퓨린이 많이 함유한 식물성 음식들은 통풍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등 낙농 제품은 통풍 예방에 가장 효과가 컸고 이 제품을 자주 먹은 상위 20%는 가장 적게 먹은 하위 20%보다 발병률이 44%나 낮았다. 매우 낮은 거죠. 나쁜 음식은 생선 등 해산물은 통풍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이를 자주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발병률이 51%나 높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육류도 통풍 위험을 높여주었고 붉은 육류를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발병률이 41% 높게 나타났다. 이제 고기 먹을 때도 생각해보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술! 술 중에서 맥주가 굉장히 통풍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맥주 피하고 와인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이 통풍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맞을까? 이래 했는데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었죠. 매일 30에서 50g의 알코올을 마시는 남성이 통풍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높았다는 거죠. 50g 이상 알코올을 마시면 위험은 2.5배로 높아졌고 10에서 15g은 1.3배, 15에서 30g은 1.5배 이렇게 높고요. 알코올 도수 25도인 소주의 경우 두세 잔을 마시면 통풍 위험이 1.3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매일 술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에? 근데 꼭 또 맥주도 선호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가 제일 통풍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맥주 한 병 355리터죠. 1.5배. 두 병이면 2.5배. 양주 한 잔 44ml인데 1.15배. 두 잔이면 1.6배. 이거는 이제 양주는 맥주보다 훨씬 낮죠. 그죠? 자, 와인은 통풍과 관련이 없고, 매일 118ml 두 잔씩 마셔도 별 이상이 없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인은 이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맥주나 소주나 뭐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뭘 마셔라? 와인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자, 알코올의 양은 맥주 한 병보다 양주 한 잔이 많은데 왜 맥주가 나쁠까? 맥주에 들어있는 구아노신 등이 통풍을 유발하고 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등은 항산화제로서 통풍을 유발하는데 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에 좋고요. 자, 여기 좋은 게 나옵니다. 우유 요구르트. 자, 우유 요구르트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이게 좋은 성분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요산 합성의 퓨린이 전혀 첨가되지 않고 요산 대사를 작용, 요산 대사 작용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여기 알로에가 나와 있는데요. 끈적한 거 있죠. 알로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알로에틴이 독소를 중화시켜주고 면역력을 도움을 주고 요산으로 생긴 관절 염증을 완화해준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수염은 왜 좋을까? 옥수수 수염을 먹고 나면 이뇨가 잘 돼요. 소변이 잘 나오거든요. 이 소변 배출을 하는 데는 또 식초를 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식초 같은 경우에는 마시고 조금 있으면은요 꼭 화장실 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도 같이 빼줘요. 분명히 나는 200ml 먹었는데 소변 받아보면 200ml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배추 이것도 이제 요산 농도를 낮춰주고 요산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뒤에 선생님 모실 분 있는데 특강을 해줄 거예요. 이 통풍을 몸소 아르신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가 빨리 낫으려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진짜 참아도 너무 잘 참는다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진통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취제죠. 그걸 맞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콩팥에 이 신장 그 조직을 검사를 해야 된다 해갖고 신장을 여기다가 예, 구멍을 내가지고 그 신장 채취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저는 그걸 극구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안 좋은 것이 나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수명이 단축될 것이고 모르고 사는 것이 죽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부를 하고 우리 집사람도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좀 끌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가봤자 이럴 수도 못 오고 그래 않으면은 사는 날짜도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기막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도 가서 죽을랍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원할 때에는 제가 쓰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옛날에 장사를 하는 집이라 홀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 보행기를 타고 3개월간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보행기만 탔지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내가 지팡이를 짚고 거리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시는 집에도 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이 그 식초를 한번 먹어봐라. 식초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가 사는 방법은 식초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식초를 내가 연구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저 이만석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그 발효식초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지금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초를 먹기 시작한 뒤로부터 이 모든 것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근데 얼굴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없었는데 생기도 나고 그 다음에 걸음을 못 걸었는데 이제 걸음도 걷고 지금은 모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단 계단 올라가는데 내가 스스로 해놓게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좀 짚을 뿐 그 외에는 제가 이 사회생활 하는데 제가 그 미대를 나와서 화가입니다. 내 직업이. 근데 이 그림 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행감을 치고 땅바닥에서 그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석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형님 동생하는 사이에요. 그래서 그 형님이 여기 나와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은 그 좋지 않냐, 이런 생생한 현장 체험을 좀 보게끔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식초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단 시일 내에 먹고 내가 배가 아픈 거, 배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이거 먹고 낫는 그런 그 식초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첫째는 지금까지 먹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나를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그래요. 인사, 아이고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정말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 좋은 나를 보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참 보람이 있구나. 내가 이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에 환우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친척분이나 그래야하면 자기 직접적인 가족들이 통풍을 앓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게 간이고 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신장이 나쁘면 간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 피곤한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기가 나고 그리고 그 제가 저녁에 작업을 그 그림 작업은 저녁에 많이 합니다. 저녁에 그렇게 해도 피곤한지를 모르고 옛날에는 피곤해가지고 금방 지쳐버리고 그 터치 몇 개 하고 나면은 내가 그 쉬어야 되는 그런 형 지금은 그래 않습니다. 붙잡으면 끝까지 내가 놓지를 않고 작업을 할 정도로 내가 그런 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 식초를 갖다가 또 이 빨리 병을 낫기 위해서 컵에다가 원액으로 둘러 마시면 그건 이제 병을 키워가게 되니까 유장이 다 망가져 봅니다.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 하면은 컵 하나에, 유리 클라스 컵 하나에 그 정도가 내가 먹어보니까 제일 적당해요. 근데 그걸 그 소주 한 1에서 2cm 정도만 담아요. 바닥에. 그 바닥에 이 정도만 넣고 식초를 넣고 나머지는 물을 이빨에 부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데 내가 그래도 쉬다 그러면은 그 반 1cm만 넣으면 돼요. 2cm를 넣는데 그것이 쉬다 하면 1cm만 넣고 1cm도 쉬다 하면은 거기서 반 0.5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자시면은 어느 순간에 식초 말고 물맛이 없어지고 식초 맛이 정말 좋습니다. 식초 아니면은 물맛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제 차에도 갖고 다니면서 먹고 하루에 0.5리터짜리 갖고 다니면서 식사 아침에는 이제 집에서 먹고 나옵니다만은 점심에 밥 먹고 나면은 그걸 마셔요. 그 다음에 목마르면 한 모금씩만 하지 많이 안 마시고 조금씩 뭐 0.5리터 가지면 하루 내가 건어 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은 2.5리터에다가 타가지고 그것도 1cm나 2cm 넣고 나머지 물 타면 돼요. 그건 자기 기호에 맞게 타면 돼요. 근데 독하게 탄다고 해서 병이 빨리 낫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성체질이 많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쉰 거예요. 굉장히 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온다는 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을 때 그 산성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신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걸 조금만 넣고 물을 많이 넣어갖고 계속 먹다 보면 알칼리성 체질로 변화가 되면 건강도 되찾으면서 물맛이 아주 맛있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내 경험이니까 그걸 아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내 말을 그 오늘 그 마음속에 닫은 것이 있다면 그걸 꼭 실천을 해가지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3개월 정도 딱 먹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먹으면은 체질별로 사람 체질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3개월에서 5개월 먹으니까 이게 딱
몸에 딱 그게 느껴요. 느끼게 되고 통풍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이 통증이 안 와봅니다.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먹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몸도 가볍고 얼굴 색깔이 바꿔집니다. 노인분들 여런데요, 저승꽃이라고 하죠. 우리 형님이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저승꽃이. 그리고 이제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색을 많이 얕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로 느낀 것이 얼굴에선 지나가면은 와, 다 뭔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습니까?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어디 나가면은 정말 자신 있고 지금 조금만 나이가 좀 이제 먹어가니까 나이에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식초 먹은 결과로 해서 젊게 삽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나 식초 먹은지 몰라요. 그냥 어디 가서 뭐 산삼이나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났은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 박사님들도 하는 말이 아직까지 통풍에 대한 치료제가 안 나왔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짜리 약을 한 5년 정도 먹을 수 있냐,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저도 통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니까 죽고 싶은 심정, 글때기는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글때기는 백방으로 제가 벨로무 약을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마르기는 좀 못하고 뭐까지 내가 다 구워서 먹어보고 뼈따구도 먹어보고 그 동물 호랑이가 좋다고 해서 호랑이 뼈를 갖다 중국까지 가갖고 구해가지고 여기 와서 먹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병이 도져갖고 경상도 병원에서 이제 내가 이 통풍은 급성이 와보면요 못 삽니다. 이게 예. 신장을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예. 근데 이게 요산이 저는 전체로 다 펴져 버렸어요. 통증이 와보면 전체가 다 와봅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것이 통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통풍은 발병 한번 하면은 저분은 나섰다고 생각하지만은 잠복이 갖고 있을 뿐이죠. 무리가 되면은 절대 다시 오게 됩니다.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식초 쌉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먹든 이만석 선생님한테 사서 자시든 간에 요 약값에 비하면은 굉장히 쌉니다. 그걸 물에 타서 장복하시고 저는 평생 먹으려고 오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먹어보시면은 언젠가는 어떤 그 늙은 사람이 와갖고 강의한 말이 정말 옳은 말이구나. 그게 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가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먹는 약보다요. 어떤 식초를 드셨습니까? 저는 천연식초입니다. 천연식초. 예. 만들어야 돼요. 발효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 안 하면 양조 시중에서 파는 양조 식초는 잘못 먹으면은 이 장 다 배럽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모르고 양조식초를 돈 듣게 양조식초를 싸디 싸니까 사서 먹었어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한 것이. 자, 근데 저는 아도니아고 뭐이고 일반, 완전히 순수한 식초만 먹었는데 병증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병증에 먹어야 되냐면 여자분들 날씨동 식초. 그러면 과일 식초를 만들어서 자시면 돼요. 과일. 과일. 날씬해지고 싶으면 이제 식초는 너무 종류의 그거 네,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식초는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닿으려면은 과일 식초가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식초, 천연 식초라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일반 식초만 하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저 딸이 75kg 나갔어요.
제 딸이. 근데 이성이 하나 생기니까 아빠가 식초를 먹으면 너 몸 빠질 거다 그러니까 안 먹더라고 쉬다고. 그러더만 이성이 생기니까 나한테 이제 나 모르는 게 돌라먹는데. 그래 이제 얘는 물에 탄 것을 모르고 이제 원액을 먹은 것인데 그 애가 이거 안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먹어라 그래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50km밖에 안 나갑니다. 날씨는 겁니다. 한 소리였는데 김유진이라고 가끔 테레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럼 그만한 물병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자, 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 제일 밑에 보면 선 있죠? 예. 이 선에 이까지만 딱 타시고 그 다음에 물을 다 부숴주면 돼요.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1cm에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신하고 이거 반죽만 넣으면 돼요. 10만씩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10만씩 나는데 내가 먹기가 너무나 쉬다 하면 식초 양을 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식초만 들어가면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자식이다가 보면은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변하시면서 식초 맛이 쉬지가 않고 맛이 좋아집니다. 물 못 먹었습니다. 신고와서. 나는 그렇게 물 안 먹어요. 이제 강에 나가니까 내가 여기서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타더만. 아니, 이제 조금씩 흡수해지죠. 그러나가지고 이렇게 선이, 내 선이 참 이뻤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이, 우리 집사람이 내 손 보고 바르라고 시집을. 식초 먹는 방법이 네. 물에 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죠. 다른 방법보다, 여자분들은 먹기가 좀 뭐냐면 맥국 있잖아요. 오이채, 느이채. 그걸 해가지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마셔도 돼요. 아, 본인의 먹기가 더부어면 그렇게 먹고 하는데 그것은 밥 먹을 때밖에 안 하니까 일상생활에 먹기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병에다 타갖고 다니면서 내가 목마를 때 한 모금 없으면 하면 돼요. 한 모금 없으면. 그리고 식사, 점심 때 식사하고는 종이컵에다 한 컵만 자시면 돼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에 요거 한 병을 어떠신데? 나는 많이 드셔요. 나는 2리터짜리를 만들어 놓고 낮에 댕기면서 요 따라갖고 먹고 저녁에 들어가면 또 한 컵 두고 한 저녁에 잘 때까지 한 세 컵 정도 먹습니다. 지금 손 같은 거는 식초 드시기 이전에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프린이 여기 뭉치는 것이 막 보여요. 점점 갈수록 심해질수록. 근데 지금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퓨린이, 이게 산이기 때문에 녹여온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식초. 예. 저는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예. 믹서기 이만 작은 거에다가 예. 뭐 전두지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서는 예. 참여도 그 식초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냥 눈대중은 그냥 이렇게 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소주 한 잔 정도, 한 컵 정도 돼요. 예. 그거 해가지고서 물도 많이 안 넣고 이 정도 넣고서는 그냥 그 물도 소주 한 컵 정도 넣고서 이렇게 먹는 게 맞는데 잘못 먹는 거죠? 예, 잘못 먹는 거죠. 물은 10:1로 타야 됩니다. 10:1. 예. 그것이 기본인데 거기서 쉬다 하면은 더 넣어도 돼요. 물을. 이렇게 기호에 맞게 드시라고 말입니다. 네. 무리하게 들지 마시고. 네. 빈속에는 드시면 안 돼요. 빈속에 들면 안 됩니다. 꼭 무슨, 근데, 유가 나쁜 분들은 식초를 정상으로 먹게 되면 유도 좋아집니다. 네. 유가, 특히나 밥을 먹을 때 유가 안 좋아서 못 먹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식초를, 천연식초, 발효식초를 이걸 계속 정상적으로 딱 규격에 맞춰서 먹다 보면은 밥 먹고 나서 먹고 그러면 유가 다 좋아집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